부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댁까지 가져다 드리겠소. 이게 다 뭡니까? 옹주자가께서 아가씨께 드리라 하셨소. 뭐 비단이나 신발 뭐 그런 것들이요. 집안 사람 중에 큰 경사가 났으니 아가씨께 꼭 필요할 거라고 하시더군. 세상에, 자상하기도 하셔라. 갑시다. 저도 들겠습니다. 그러시오. 이쪽으로 주십시오. 이건 내가 흥선군께 받은 하사품인데 아가씨 하시오. 저에게 이걸 주시겠단 겁니까? 왜요? 난 어차피 이런 비단 따위 쓸 일이 없으니 그냥 아가씨께 버리는 것이오. 그러지 마세요.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잘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무사님께 정인이 생기면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니요. 가져가시오. 무사님, 저는 이제 당분간 삼전도장에 가지 못할 겁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구냐? 이건 또 뭐고? 너 보아하니 삼전도장에서 온 중인가 본데. 가서 전하게. 우리 자영이는 이제 그런 수상한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집에서 엄금하니 그곳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지도 말라 전하게. 오라버니, 지금껏 우리를 도와준 분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주상전하의 친척댁이고 너는 고귀한 영예인이라 당연히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어서 이런 천한 사는 놈의 담장 안에 들은 말이 성냐? 오라버니, 배웅하고 문 닫아 걸거라. 그리고 이 물건들은 잘 박혔네. 배웅하거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사님. 이게 그 일전에 신부님이 말했던 자전거라는 겁니까? 제도사님, 복련하시? 혼인 선물이요. 진짜요? 고맙소. 사연인 희한한 게 많구만. 응? 이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하늘로 날게 만드는 기구도 나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100년, 1000년이 지나봐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나? 왜 이렇게 화를 내? 혹시 도련님도 이거 타실 줄 아십니까? 아니죠. 이제 도련님은 아니고 서방님이죠. 용감한 그대가 먼저 시도해 보시오.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제가요? 예, 제가 한번 타보지요. 조심하시오. 때론 이 행복이 너무 커서 두렵습니다. 또다시 힘겨운 순간들이 올까? 불행한 예언들이 정말 실현될까? 저는 이 행복이 좀 두렵습니다, 도련님.